왔어! 시옷 쏘십니다. 너무 과식했나봐요 여러분들.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종일 속이 좀 별로더라고요. 느글거리고 GS 편의점에 갔더니 GS 마크가 달린 이 국물들을 팔더라고요. 저의 이런 불편한 속을 풀어줄지 궁금해가지고 사와봤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저의 먹방을 좋아하시니까 뭐 드라마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우남정 쇠고기 미역국. 맛을 내기 위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넣지 않겠어. 밑장백인가요? 맛이 없다는 소린가요? 건강하게 맛있게 만들었다는 건지 맛이 없다는 건지. 담백하고 부드러운 순두부가 듬뿍 담긴 콩의 순결 순두부찌개.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맛 우남정 육개장. 2분 30초 정도를 데우면 된다고 합니다. 미역국이에요 이게. 순두부는 생각보다 빨갛네. 아 이게 육개. 아 잠깐 잘못 말했다. 이거 육개장이야. 미안해요 여러분들.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난시가 심해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어쩐지 좀 되게 진하더라.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순두부지. 약간 요렇게 두부가 보여야 되는데. 두부 어딨니? 마지막 순두부까지 다 따랐고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돌릴게요. 이렇게 통째로 넣어가지고 몇 분 돌려야 되나? 아, 뭐 뜨거워질 때까지 돌리면 당겨보겠습니다. 미역국 3,000원, 육개장이 제일 비싸요. 3,700원, 순두부찌개가 3,600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샀어요. 하주원 씨 때문에 산 거 아니야? 두부 좀만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이제 나보다 두부가 더 좋구나. 아니 그냥 내 얼굴을 치울까? 속이 좀 건강한 편이라 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막 술도 잘 안 먹어가지고 숙취나 뭐 속을 달래는 음식을 찾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맑은 국물, 얼큰한 국물, 진한 국물. 과연 어떤 게 저의 속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미역국. 고기가 일단 들어. 어우 뜨거워요. 어우 굉장히 뜨거워요. 아프네요. 고기가 들었어요. 오 소고기. 이 정도 3,000원이면 괜찮은 건가? 어이가 없게 다 맛있네. 두부가 등을 돌렸어? 밥 줄까? 됐나요?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한식 막 국물 잘 안 먹고 잘 안 좋아하는데 다 맛있어요. 요게 맑은 거고 걸쭉한 느낌, 얼큰한 느낌. 해장이고 나발이고 맛있어야 돼.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는 게 들어가야 돼. 그게 일단 기본이다. 맛이 있어야 된다. 맑은 국물 뭔가 깨끗하게 따뜻하게 들어온 느낌이 나는데 미역 비린내가 올라오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갑자기 받아요. 근데 맛은 진짜 있어요. 맛은 진짜 있는데 탈락이에요. 한 끼 식사 속을 달래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탈락.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콩나물 해장국 같은 거? 얼큰하고 깔끔한 셋 중에서는 육개장이 괜찮고요. 그 다음이 미역국, 그 다음에 순두부. 가격이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집에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 정도의 맛? 만족스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물을 드세요. 난 술 안 좋아해. 우리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쓰린 속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네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다 풀려. 국물이 괜찮네요 여러분들. 노폐물이 땀과 함께 뭔가 배출되는 느낌?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 맛이 없어서 원 플러스 원이구나. 이정민님이 저도 하나 주세요. 가져가세요. 사인도 받았거든요? 여기 하지원씨 사인도 받아놨는데 내 인중 왜 말하는 거야 진짜 신경쓰이게. 인중이 진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 피고 다닐 순 없잖아. 이상하잖아. 인중이 아니라 인증이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